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이 제가 퍼스널 브랜딩이다 보니까 정말 그냥 퍼스널,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범위가, 타겟이. 그래서 뭐 공무원이신 분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그리고 주부이신 분도 있고, 뭐 학생도 있고, 연령대도 뭐 20대에서 70대까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영역이 뭔가 제가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뭔가 흩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챌린지를 하면서 이걸 좀 제가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강사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었고 저는 강사님 만나는 게 좋은데 강사님으로 브랜딩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갈팡지팡하고 있었거든요. 강사님이 용기 있게 해라라고 해주셔서 그쪽으로 아예 제가 이제 프로그램도 이번에 과제를 하면서 그렇게 기획을 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의 제안서라는 걸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들이랑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존에 그냥 일반 대상으로 했던 걸딱 그냥 강사님만 생각하고 하니까 오히려 할게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제 제안서를 이렇게 일부를 보여드리며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저걸 만들면서 사실 작년부터 제 커뮤니티에 계셨던 분들 중에 세 분이 계속 저에게 그냥 좀 프리미엄 과정을 해달라. 빨리 제가 챌린지가 100일 챌린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강사인데 나는 시간이 없다. 빨리 할수 있는 프리미엄 과정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사실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챌린지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예, 도전을 해보자 해서 가격을 높게 했어요. 왜냐면 자신이 없었거든요. 신청 안 하면 나는 더 준비할 거야. 딱 이러고 높게 했는데 다섯 분만 딱 모집을 했는데 네 분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분들까지. 이거 가격이 되게 비쌌거든요.